네, 엠터보 모비였습니다. 이 차량은 스타레아 LPG 차량이고요. 3500cc 8단 미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스타레아를 많이 장착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 연비예요. 근데 이 차가 고속도로 상에서 400km도 주행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연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차에 이 차의 차주분께서 이 차를 흔쾌히 저희들한테 렌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차 가지고 연비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렇게 차를 저희들한테 렌트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 차의 최대한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또 이 차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차를 렌트해주신 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의 저희 도전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저번에 그랜저 저희들이 무모한 도전 800km 주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또 이 차 가지고 400km 이상, 그 이상 얼마만큼 탈 수 있는지 경고등이 돌 때까지 오늘 고속도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엠터보에 열정이 없으면 이 정도의 테스트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엠터보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풀 충전 중이고요. 지금 풀 충전 중이고요. 리셋 하겠습니다. 주유정보 리셋, 유적정보 리셋, 주행정보 리셋. 네, 풀 충전이 됐습니다. 자, 저는 풀 충전을 했습니다. 하고 저 막 고속도로 접어들었고요. 1.3km를 달려서 고속도로 접어들었고 평균 속도는 33이네요.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속도는 평균 속도는 이렇고요. 자, 오늘 저는 연비 체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균 속도 100에서 110, 105, 106, 107, 108, 109 이 상태로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요. 연비 체크를 하는데 이 보시면 연료 게이지 보이시죠? 이 연료 게이지가 한 칸씩 떨어질 때마다 촬영을 해서 스타레아 LPG 차량 운전하시는 사장님 차와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쉽도록 게이지 한 칸 한 칸 떨어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풀 충전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속도는 제 마음대로 크루즈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속 그 속도를 맞출 수 없지만 최대한 100에서 110 사이에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토요일 11시 8분이고요. 사실 오늘은 주말이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연비 체크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 싶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저희 엠터보만의 도전 정신이고 엠터보만의 열정입니다. 또 엠터보만의 기술력으로 극복하고자 이런 모든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54km 달렸고요. 게이지는 그대로 있고요. 속도는 좀 낮출까요? 네, 제가 아직 줄타기를 105 정도에 맞추려면 좋으련만 속도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약간씩 오바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게이지는 안 떨어졌는데요. 과연 몇 킬로에서 게이지가 떨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이 차 과연 1회 풀 충전을 해서 총 주행거리 고속도로 몇 킬로가 가능할지 궁금해지고요. 뭐 운전하면서 약간 힘은 들지만 그런 건 좋은 연비로 보상받는다는 기분 때문에 전혀 개의치가 않게 됩니다. 60km 달렸습니다. 게이지는 그대로 아직 안 떨어졌는데 사실 LPG 차는 첫 번째 게이지가 가장 늦게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K8 같은 경우는 엠터보를 장착했을 때 105km 정도 탔을 때 떨어지고요. 이 차는 평상시 얼마에 떨어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엠터보가 장착되어 있는 차고요. 아직은 게이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대전 천안간 고속도로 갈림길 천안 분기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분기점이고요. 현재는 63.8km를 운행했지만 게이지 방금 떨어졌습니다. 63km에서 떨어지네요. 게이지가 속도는 이 속도 계속 유지합니다. 방금 게이지 두 칸이 떨어졌습니다. 100km를 주행을 했는데 게이지 두 칸이 떨어지네요. 그러면 약 한 36km 정도 한 칸 떨어지고 두 칸째 한 37km 정도 운행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약 37km 정도 운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130km 정도 때에서 세 칸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대전을 막 지나서 터널에 접어들었는데 길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말이라 차량 통행이 많은가 보죠.
지금 현재 게이지 보시겠어요? 네, 두 칸 떨어지고 세 칸째는 지금 125km에서 아직 세 칸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방금 떨어졌습니다. 194에서 네 칸째가 떨어졌어요. 여기는 경북 김천. 네, 대구 구미 동김천. 네, 대구 구미 동김천. 아, 떨어졌습니다. 다섯 칸째가 떨어졌고요. 240. 보니까 첫 칸만 늦게 떨어지고, 두 번째 칸 약간 빨리 떨어지고, 세 번째 칸, 네 번째, 다섯 번까지는 약간 비슷하게 40에서 50km 사이에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네요. 안녕하세요. 엔터보입니다. 저는 오늘 스타리아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3500cc LPG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에 저희 엔터보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리아 차주님들께서 고속도로 상에서 400km 이상 완충을 해서 400km 이상 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운행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직접 엔터보를 장착하고 과연 얼마만큼의 운행 가능할지 직접 달고 지금 시운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한 가지 팁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띄어쓰기는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거기는 바로 고속도로 이정표입니다. 고속도로 이정표를 보시면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나라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이정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띄어쓰기 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는 바로 시흥분기점입니다. 시흥분기점을 띄어쓰기 안 했을 때는 시흥분기점이 되어버립니다. 흥분기점이 되어버려서 시흥분기점은 시흥분기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흥분기점이 되어버리니까요. 흥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띄어쓰기 하는 데는 시흥분기점만 있다는 거 팁 하나 알려드리고요. 저는 이 차량으로 경고등이 들어올 때까지 한번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리아가 고속도로에서 총 얼마만큼 운행 거리를 운행하고서 경고등이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도 오전도 안 사고 볼일도 안 보고 휴게소도 들지 않고 전혀 단 1초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고속도로 풀 쉬지 않고 계속 운전 중입니다. 엠터보의 열정이 바로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 네, 방금 떨어졌어요. 280km 운행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칸은 언제 떨어질까요? 자, 누적 정보, 주유 정보, 주행 정보 다 일치하시죠? 네, 전혀 트릭 없습니다. 엠터보는 리얼 그 자체. 아, 떨어졌습니다. 이 총 12개의 눈금 중에서 7번째 눈금이 떨어졌어요. 330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8번째가 떨어졌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끌고 오나. 네, 지금 내리막길에서 발을 떼고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발을 뗀 상태인데 속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397km. 400은 겉뒤 넘깁니다. 네, 400km는 겉뒤 넘기네요. 진짜로 LPG 차량, 스타리아 LPG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400km 정도밖에 운행 못 한다면, 아, 이건 대박인데요. 이 정도 연비면 대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100에서 150은 무난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참 현대자동차 차 잘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온도계지 보시면 쉼 없이 4시간 11분을 운전했어요. 단 1초도 쉬질 않았습니다. 계속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도 온도계지 봐도 중간 그대로고요. 참 옛날에 LPG차 고속도로에서 3시간 이상 운전하면 섰어요. 왜냐면 차를 식혀줘야 되니까,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식혀줘야 되니까 섰는데, 지금 LPG차들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너무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현대 자동차 LPG 갑입니다. 갑.
사실 유럽에서도 LPG 차를 더 많이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친환경차니까요. 근데 LPG의 단점이 뭐냐면 힘이 없는 겁니다. 연비가 딸리고 연비가 없고 안 나오고. 그거 말고는 사실 LPG의 단점이 없어요. 충전소도 요즘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가솔린 이런 일반 주유소보다는 없지만 지금은 워낙 그 LPG가 부패가 많이 돼서 충전소는 워낙 많아요. 그래서 LPG의 단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연비 안 좋은 거, 힘 딸리는 거. 근데 M터보로 달면 어떻게 돼요? 연비 이렇게 좋아지고 힘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네, 400km 돌파했습니다. 엔진 400km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00km를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여기 호남 고속도로 순천에서 강주방향 순천 지나자마자 이 언덕길이 아주 굉장히 큰 도박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오는 키로수로 이렇게 있고요. 속도는 111인데요. 여기서 이 차가 얼마나 가볍게 다른 차들을 초월할 수 있는지. 물론 이렇게 운전하면 연비에는 도움 안 됩니다. 절대 도움 안 되지만 연비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서 자, 여기서 한번 가뿐하게 추월이 얼마나 가능한지 알펴보고요. 지금 현재 이 속도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엔진 소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들도 다 이렇게 추월이 가능합니다. 자, 웬만한 차들도 다 이렇게 추월을 하는데요. 엔진 소리 들어보실까요? 엔진 소리가 거의 소리가 없죠. 이만큼 부드럽게 차가 힘이 차고 간다는 겁니다. 가장 이 길이 가장 심한 고바울길인데 웬만한 차들은 힘을 잘 못 쓰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연비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이렇게 테스트도 한번 해봅니다. 발을 뗐는데도 지금 다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발 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속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정도로 탄력 운전이 잘 되고 좋다는 겁니다. 아우, 500 넘었습니다. 500km를 넘겼네요. 5시가 14분 동안 운행을 했습니다. 500km를 넘겼습니다. 방금 502km 넘었는데요. 500km를 넘겼고 저는 최종 목적지는 전주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발해서 대전 들러서 대전에서 김천까지, 김천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창원까지, 창원에서 진주 들러서 순천 지나서 강양 지나서 순천 지나서 광주까지, 광주에서 다시 전주로. 이 차주님이 계신 데가 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원하면 다 했으니 차도 계신 데까지 갖다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차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아직은 여기서 한 70인지 80km 정도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이상으로 LPG차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유 경고등,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면 LPG차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전주 가기 전 고속도로에서 다시 풀충전을 안충을 해서 차주님한테 안전하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차량을 흔쾌히 렌트해 주신 스타리아 차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포토 LPG 차주님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차를 이렇게 2-3일만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적의 컨디션으로 맞춰드려서 차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엠토보다 장착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주 근교에 계신 분들이 포토2 LPG를 갖고 계시면 본거 3 LPG도 괜찮습니다. 신형입니다. 토보 차량. 그 차량 갖고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차를 최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엠토보를 장착을 해서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가장 연비가 잘 나오도록 테스트까지 해서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오늘은 마지막 87km 남았네요. 오늘은 마지막 87km를 운행을 하고서 테스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스타일의 차가 고속도로상에서 연비가 400km밖에 못한다면 저희들은 오늘 혁신을 일으킨 겁니다. 거의 600km를 탈 수가 있으니까 이건 혁신입니다. 혁신. 이게 바로 엠터보의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늘이면 아시죠? 연비 운전의 최악입니다. 연비 정말 안 나와요. 비 오는 날. 어제 넥스턴 스포츠가 제 본사로 장착으로 찾아오셨는데 타사 제품 장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 탈거도 해드리고 제 제품 장착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참 엠터보는 정말 열심히 산다.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찡했습니다.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좀 치고 막 이래야 돈을 많이 벌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희들은 정말 신뢰로 기술력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큰 돈은 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책임감과 열정을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기분도 좋고. 다시 한번 어제 레스턴 스포츠상이 충남 청양에서 언덕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마음도 너무 고맙고 또 그 말씀도 너무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만약에 스타리아가 정말로 완충해서 400km밖에 운행을 할 수 없다면 이게 이 차가 그리고 600km 운행 가능했기 때문에 50% 연비 향상 절감 효과, 향상 효과 있는 50%를 50%가 또 연비가 향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금액으로 돈으로 치다면. 그리고 차도 제가 지금 운행을 운전을 하고 있지만 진짜 부드럽습니다. 엑셀 발만 되고 있어요. 발만 되고 있어. 그래도 속도는 110입니다. 아, 정말 차의 주행 질감 퍼포먼스는 일반 대형 세단 못지않아서 더 좋습니다. 지금 감은 엄청 좋아요. 이런 장치는 상님들, 차님들, 스타리아 LP 차님들 이런 장치는 M터보 장치 꼭 타십시오. 정말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집은 꼭 타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가격도 안 비싸요. 곧 조금만 운행하시면 연비를 다 뽑아.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칸 남았는데요. 마지막 두 칸째에서 약 50km 이상을 끌고 오네요. 아, 이제 마지막. 이 정도면 또 마지막까지 50km 이상을 지행한다고 치면 600km는 충분히 넘깁니다. 600km는 충분히 넘긴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차주분께도 굉장히 소중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LPG차가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휴게소에 들러서 충전을 하고 차를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충전하시면서 풀앤풀 운행거리와 충전량으로 연비를 계산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전주 바로 밑 이서휴게소입니다. 지금 게이지상에 마지막 게이지 지금 연비 게이지 마지막 한칸 남아있고요. 총 운행거리 킬로수는 578km, 6시간 2분 동안 운행했고 평균 속도는 95km. 자, 보시면 누적정보, 주행정보, 누적정보, 주요 정보 다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자, 일치합니다. 맞죠? 네. 자, 완충으로. 자, 충전소로 갑니다. 완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10배의 차량은 엔진 경고등, 연료 경고등이 들어오면 연료계 또 부품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 한두 번 갖고 이상이 없겠지만 자주 그러면 연료 펌프 뭐 이런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충전 62까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더 들어가는 겁니다. 59.06 들어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차를 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게 충전량이죠. 그러면 충전량이 59.066L. 그럼 운행 거리 나누기 충전량 59.065. 59.065는 아우 9.8. 10도 나온다는 소리네요. 실 연비는 9.8이 났습니다. 스타리아 3500cc LP 차량입니다.